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발 뒤꿈치가 뒤질 듯 아팠습니다. 족저 근막염이라고 하더군요. 그동안 수많은 농구 선수들을 줄기차게 깠던 업보가 돌아오는 것인가. 마사지 네네. 비싸게 하는 건데. 네. 지금 제 목소리다. 네네. 아 그런가요? 네. 샤이하셨던 치료사 선생님. 걱정 마세요. 제 채널에 나와봤자 유명해지실 일은 없을 겁니다. 여기 병원에 오면 충격파 치료 장비가 있는데 이게 정말 물건이더군요. 뒤지게 아픈데 효과는 확실했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촬영을 허락해주신 치료사 선생님, 궁금한 게 많으셨나봐요.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. 염증이 없는 부위는 통증이 안 느껴지고 염증이 있는 부위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게 통증이 없는 부위도 아프실 수 있어요. 왜 괜히 그런 걸 물어봐서 사서 고생을 하니 병신아. 여긴 어떠세요? 정말 귀신같이 아픈 곳만 잘 찌르시던 치료사 선생님. 통증이 저번에 오셨을 때가 10이라고 하면 혹시 얼마나 줄었을까요? 이거 치료받는 거 비슷한데. 아, 치료받는 거 말고 일상생활하시는데 반 정도 줄었어요? 아파서 제대로 답을 못했지만 고통이 한 이 정도로 엄청 줄어들었습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픈 걸 참다 보니 땀이 많이 나더군요. 땀 많아. 이거는 그냥 적외선 그런 거예요? 네, 맞아요. 이제 찜질만 하면 끝납니다. 가 아니라 전기 치료가 남았었네요. 아무튼 통증의학과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웬만한 정형외과보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.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세요.